아이고, 이게 시간 때문인지 갑자기 끊겼어요. 아직 말하는 거. 아, 아이. 응. 다시 시작했다. 우와, 다시 우와. 리방, 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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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들 다 날라갔다. 질문 다 날라갔어. 뭐 얘기하라고 있었지? 뭐 얘기하고 아, 다우리 형이 심장 뛰는 표시를 하면 괜찮겠다 해서 했는데, 너무 맞아. 약간 솔직히 좀 약간 어벤져스 같은 글자가 나와서 좀. 네. 마블. 네. 근데 걸리지 않을까? 더 멋있는 것도 만들면 되죠. 맞아. 그죠? 맞아, 네. 맞아. 아, 이렇게 갑자기 끝내겠어요. 저희도 놀랐어요. 인사 여러분 놀라셨죠? 저희도 놀랐어요. 그런 김에 짧게 한곡 할까요? 아, 좋지요. 좋지요. 뭐 할까? 지금 이 시간에 퇴근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목요일이면은 약간 또 싱숭생숭하거든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그런 마음에 좀 맞을 만한 노래를 찾아서. 무슨 소리가 있을까요? 실천 FM이요. 톰보이? 톰보이가 되게 많은데? 아, 톰보이. 내가 불렀어서. 톰보이. 나 톰보이 코드를 모르는데, 잠깐만. 톰보이 Sunday 멜로디 morning 아세요? Sunday morning. 아, 씨름과한테 썬데이모닝 못 참지. 아니 근데 오늘은 일요일도 아니고 아침도 아닌데. 그러면 목요일 모닝으로 해. 그래. 키 뭐라고 할까? 요 정도로 할까? 같은 노래네. 썬데이 모닝. 진짜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네, 이게 리방한 기념으로 첫 곡 썬데이 모닝. 아, 썬데이 모닝 아니에요. 맞아. 아, 서스데이 모닝. 아, 서스데이 모닝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뭔가 콘텐츠가 떨어져가네요. 인규님도 노래 불러주세요. 저요? 아, 인규님 노래 불러주세요. 저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인규의 인권을 불러줘. 예지. 불러줘. 심지어 예지 옆에서. 이거는 힘듭니다. 베이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럼 너무 본격적일 것 같아서. 솔직히 하고 와도 코드 다 다시 맞춰야 돼. 그러니까. 요즘 가장 많이 저는 2NE1이야. 오. 오, 진짜 한국 방법. 저는 한국만 듣거든요. 질릴 때까지 팬다. 아, 형 그러면 스민 카운트 안 된다고. 아, 맞아. 오빠는 2NE1 듣고 몇 곡 꼽아 넣고 2NE1 듣고 그렇게 해줘요. 어, 나는 2NE1만 듣고 싶은 거야. 아! 나는 어, 오케이, 나는 오케이. 다른 두 곡 듣고 오케이, 있지 오케이. 않은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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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20일 버전 하나 더 주든가. 주량. 주량. 일단 저는 취할 때까지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취하기 전까지 그냥 즐겁게 마시는 게 소주 한 병? 아, 나도 취하기 전까지 소주 반 병도 안 돼. 오, 소주 마셔?
소주 마셔. 약간 주량 얘기하면은 소맥. 소주가 기준 아니야 보통? 맞아. 아니 그냥 그러면 좋아하는 술이 뭐야? 소맥. 오. 라거. 아무거나. 나도 라거랑 위스키. 오, 위스키. 다들 이미 비싸시네요. 그러게요. 아, 네, 위스키 맛있죠. 저희 나이 때는 근데 소주예요. 저는 뭐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게 술을 가리진 않아요. 성배님 왠지 양주 마실 것 같다는. 저는 사실 말리부 오렌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리부 오렌지 진짜 좋아요. 칵테일. 칵테일. 말리부 오렌지. 말리부랑 오렌지 섞은 거 진짜 맛있어. 그리고 뭐 국물 있을 땐 무조건 소주고 튀김은 무조건 맥주. 아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안주가 뭐냐에 따라. 근데 저는 안주가 없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술은 안주 없이 잘 먹어요. 소주 말고. 다올림 연결 한번 해보아요. 아 이제 때가 됐지.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전화를 먼저 해볼까? 네. 누구 폰 있는 사람 지금? 나 나밖에 없구나. 나도 있는데. 흑형들의 술. 응? 흑형들의 술 말리부. 카디 술방도 기대할게요. 술방? 저희 술방. 술방. 아 술방은 난장판일 것 같은데. 그거 뭐지? 소, 막 소주병에 숟갈 꽂고 노래하는 그런 거 뭐였지? 아 맞아 그런 거 있었지. 아 형 컬러링 싫어야? 누가 이걸 듣고 박다리려고? 여보세요? 예, 네, 다우리 형, 저희 라이브 방송 중이거든요. 이거 스피커폰이에요. 네. 형, 뭐 하세요? 아까 들어갈게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들어오신답니다. 박다울, 고민. 다울 님 오신답니다. 다울자가 오신답니다. 형, 그럼 끊어요. 우리 아빠 컬러링이래요. 초대 좀 해주세요, 다울이 형. 일단 들어와야 초대되지 않아? 아, 맞다. 근데 여기에 좀 늦게 떠서 여기서 대기를 해야 되죠. 보자. 베이시스트는 원래 다 멋있나요? 오, 저도 포함인가요? 감사합니다. 방송 초대. 한번 불러주세요. 쿨하다. 울. 울 뮤직 어 들어왔다. 아 카디 실제 서열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 울 뮤직 들어왔다. 요. 어 뮤직. 아 잠깐만 이거 실시간으로 보려면은 요걸로 봐야 되네. 아 그러네. 어 잠깐만 이거 화면을 좀 돌리자. 아 그냥 이 사실. 아. 이 계정을 그걸로 들어갈 거 그랬어. 그러게. 잠깐만. 그러면은 요거를 약간 요런 구도로. 하이 울 올라올라 짱. 헬로. 헬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으아. 역시 아빠는 오늘도 돈을 많이 벌어오는구나. 가정의 파파를 아빠는데 ATM 아빠는데 ATM 너무 나 너무한 거 아니야? 나 너무 쓰레기 같았지. 난 너 같은 딸내미 둔 적 없다. 아빠. 안녕하세요. 올라 올라. 아 잘 하고 있었어? 어 생각보다 수월했어. 수월하게 하고 있었어. 우리 잼도 했어 잼도. 난 우리 MC 성배 활약 좀 했어? 아 당연하죠. 어 근데 진짜 아빠가 안 부르는 것 같다. 그니까. 어 건강하고. 아, 계속 쓸데없는 질문하는 것 같아. 준하 형 들어왔어요. 오. 준하 형 하이. 다우리 형 패션 위크 잘 봤대요. 아 너무 멋있어. 아 맞아. 아 맞아. 너무 멋있어. 아, 댓글 맞아 댓글을 봐야지. 그치. 아, 감사합니다. 형 귀엽대요. 아기 강동원 전성배 아기 아이유 박다울. 아기 아이유. 아기 아이유. 아, 아기 아이유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유는 아이유 팬한테
팬 입장으로서 형 기분이 어때요? 아이유 모욕하지 마, 애들아. 아이유 모욕하지 마. 기러기 아빠랑 영상 통화. 기러기 아빠. 아 미치겠다. 아빠 오늘 얼마 벌었어? 아직 입금이 안 됐다. 아직 입금이 안 됐다. 마감까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10시 반 마감입니다. 어우 빡세네. 집이 가까우면 끝내고 올 텐데. 그러니까요. 예. 너무 멀리서 있다고 그랬어. 형 문경이에요? 주말에 봬요 아빠. 밤새서 라방하고 있으면 끝나고 가겠습니다. 밤새서? 우리 죽으라고? 자야 돼요. 그럴 일 없어요 아빠. 안녕히 주세요. 아빠 내일 봐요. 바로 재워버리네. 마감해야 된다니까. 아 맞다 형 해야 되는구나. 응. 아버지 자세 딱 나온대요 형. 아버지 혼자 사는 아버지가 혼자 자취하는 거 같아. 뭐야 에밀레 종이 있어. 시골에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검은고 연주 한번 해주고 가요. 한번만 해줘요. 지금 분노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 근데 저 형은 왜 이렇게 그 카메라 각도가 웃기지? 그니까 뭐야 이거? 뭐야 저거? 저런 게 있어 집에? 신기하다. 형은 없는 게 없다. 다들 집에 종 하나씩 갖고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 아닌 것 같은데요? 종? 종? 인간 말종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 아 본인 얘기하는 거야? 형 검은 곳 뒤에 있는 악기들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제가 악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한 살 더 먹은 친구는 검은고라는 악기예요. 원래 줄이어서 그건 알고 있어요. 가야금 아니에요? 가야금? 가야금 이 슈퍼 밴드를 나와도 도무지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 이게 가야금인지 검은고인지. 어? 정말 속상해. 형 그래서 그게 가야금이에요? 검은고예요? 이거는 대금입니다. 네, 대금이고요. 관악기예요. 네, 관악기고요. 금관악기인가요? 아니, 아니 저 이거는 기타야. 네, 줄은 약간 쇠줄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옥이 보이죠? 예. 네. 네, 비싼 네. 거예요. 네. 오. 오. 오, 저거만 떼가고 싶다. 요거 대금이고. 네. 요거요? 아니요, 이거 나무에서 따왔어요. 예. 네. 나무에 열리나요, 그러면? 네, 대금 나무가 있어요. 이게 수확 계절이 있거든요. 예, 네, 가을에 하는데 은행 떨어질 때쯤 이게 이거를 딸 수 있어요. 네. 오, 그럼 안 밟게 조심해야겠네. 예. 네. 근데 잘 보기 어려워요, 이게. 요새 하도 개발을 많이 해서 서울을 이게 원래 서울에서만 나는데 서울 개발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보기 힘들고요. 아 이대로면 밤샐 수 있겠다. 자 요거는 우와 진짜 많다. 가야금! 가야금! 저거 가야금! 진짜 가야금. 색소폰! 색소폰이에요. 색소폰이 아 뭐라는 거야! 어디로 아. 불어야 돼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 이제 부는 구멍이 있거든요. 오 오래. 아니 아니 이거 지금 페인트로 칠해 놓은 거예요. 예, 나무. 아, 나무처럼 보이려고. 예, 나무처럼 보이려고. 아, 예. 사실 금관인데 목관인 것처럼 보이는 예. 용도구나. 위장술. 예. 반전미가 있다. 예. 아, 잠깐만. 진짜 이름은 뭐야, 그래서? 색소폰이야. 한두 가야금이래. 네, 색소폰인 걸로 하죠, 그냥. 그럽시다. 네. 요거는 요거는 꽹가리. 꽹가리. 아, 요거 약간 아, 솔직히 요거 약간 노잼이었어. 꽹가리 좀 노잼이었어. 노잼이었어? 얘는
얘는 이제 북이에요. 예. 네. 북이고. 포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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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이 생각이 안 났어, 지금. 그 실제 크기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4분의 1 사이즈. 대한민국의 4분의 1 사이즈구나. 그러면 당신은 4분의 3 사이즈인가요? 본인이? 지금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막 굴리고 있는데요. 여기 부동산 투기하시면 되고요. 여기. 여기.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땅을 사셔야 돼요. 거야, 지금. 이 비옥한 토지가 보이세요? 나쁜 말이에요. 비옥한 토지. 아빠 그만해. 빨리 이제 돈 벌어. 이제 돈을 벌러 퇴근해 보겠습니다. 아, 일하는 현장이구만. 어, 안녕. 안녕 여러분. 저희 카디와 재밌는 시간 보내세요. 네 아빠. 바이바이. 돈을 벌어야 돼서.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 뿅. 안녕. 카디 연주 사랑해요. 아 저도요. 뿅. 뿅. 오케이. 한 15분 정도만 더 할까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 그런 거 해보면 어때요? 어떤 거요? 축구 밴드에서 제가 그 성대모사를 제가 제 라이브 때 했는데 반응이 좀 괜찮았거든요. 어. 네. 한 사람씩 축구 밴드에서 내가 이 사람은 제일 잘 따라한다. 아. 그런 게 있나?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거다. 아, 그런 게 있나 나? 나 없는데. 나도 없는 거 같은데. 그래도 노력. 성대모사? 노력. 넌 있구나. 아, 난 했어 이미. 뭐? 까야랑. 재윤아 이거 재윤아 이것도 하고 까야도 하고 다 했거든. 아 뭐가 있지? 누가 있나? 한번 따라해봐요. 누구? 말해줘. 나 서툰이. 아 약해. 아 이거 깡깡이를 했어야지. 깡깡이. 깡깡? 아 요 아 요 요. 어. 아 깡깡이. 없나요? 더? 막 뭐 데니구 형도 있고. 데니구 형? 뭐 많아요. 니구 형. 니구 형 어려워 생각보다. 타고난.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안 닮았어. 경욱이 형. 경욱이 형? 린이랑? 인규 형. 정호 형 한번 따라해달래. 아 정호 형? 정호. 이걸 기분이라도 낼래? 성대야. 원씨 비슷하다. 비슷해 비슷해. 나 오퍼시티 50으로 비춰보였어. 그거 약간 진짜 비슷해. 그니까. 아니 약간 베이스 그 치는 폼. 아 베이스 치는 폼? 응. 성대야. 아니 베이스 치는 폼. 베이스 치는 폼 따라해달라고. 베이스 치는 폼. 성대 끼부린 것 같아 정원. 성대야. 아니 원래 성대 아니 정원 이렇게 말해. 맞아 맞아. 그건 맞아. 나, 그건 맞아. 꾸장하게 말해요. 그러면 예지님 도라에몽 해주세요. 도배됐어. 오 도라에몽도 해? 도라에몽이 있어. 해봐. 괜찮아. 괜찮아. 잘하는데? 괜찮아. 친구야. 형님 리나 해줘. 리나. 아 애매한데? 아니 또 닮았어. 네. 감사합니다. 척입니다. 아. 이제 저희가 화력이 좀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이제 저희는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아니, 저희는 사실 노잼입니다. 뭐가 있을까? 빨리 진행자 뭐 좀 해보세요. 저도 찔리는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몰라. 아, 싱글즈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사진 너무 궁금해. 11월 18일인가? 그때 나온다 그랬던 것 같아. 11월 18일? 응, 11월 후에요. 18주년을 기념하며. 맞나? 아 맞아 18주년이랬는데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요 아직.
근데 무튼 11월 후에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질문? 아기 강동원님이 젤리 같다고 하신 거 아시나요? 아, 네, 압니다. 젤리 같긴 해요. 제가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말랑말랑합니다. 약간 연체동물 스타일이에요. 맞아. 몸에 뼈가 없어. 막 연체동물이 그 춤 잘 치시는 분들 연체동물이라 그거랑은 맞아. 완전 반대. 약간 연체동물이 반대. 아니라 액체. 아, 액체괴물. 액괴. 액괴 같이 약간 녹아내리는 형. 그거 질문 있으셨어. 문경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 에피소드. 그런 게 있었나? 엔간 다 나오지 않았어? 근데 우리 그거는 안 나왔던 거 같아. 뭐? 그 나 저는 다우리 형 그 푸듀에이션 보고 가평에서 너무 이 형이 멋있어가지고 계속 말 걸었거든요. 없는 주제 있는 주제 다 끌어가지고 영화 좋아하세요? 이러면서 형 그때 막 형 할 것 때문에 엄청 바쁜데 계속 옆에서 와, 형 집착. 너무 멋있어요. 집착했었어. 가평 가셨을 때 숙소에서 잠도 자신 건가요? 아 그쵸. 근데 그때 네, 선곡하고 편곡하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그때. 맞아. 그래서 맞아. 완전 막, 거의 못 잤죠. 넥스트 레벨. 응? 아니야. I'm on the next level. 춤도 춰주세요. 광야의 내가 아니야. 할머니 같아. 광야의 내가 아니오. 선배님, 하은님과 이상형 논쟁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이게 아 그거 뭐야? 아 이게 뭐냐면 내가 그 포코아 포코 대기실을 딱 갔다. 근데 갑자기 제이윤아 형이 준아 형 나보고 야 성배야. 하은이 이상형이 너야? 너래?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응? 무슨 소리예요? 이랬지. 근데 이상형 월드컵 했는데 너가 됐어. 이래가지고 막 민혁이도 그러고 진장이도 막 맞다고 막 이러는데 하은이가 절대 맞다고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그런 줄 알겠다. 쑥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구나 하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근데 뭐 하은이 누나 말로는 그 이제 다 지어낸 거다 그냥 나 놀리려고. 근데 뭐 저는 뭐 사실이라고 믿어. 네. 믿고 싶은 거겠죠? 그죠. 그런 거였겠죠. 네. 하은님 눈 높으시네. 그래. 오 마이 갓. 강동원인데. 아기 강동원인데. 크면 강동원 되는데. 강동원 뽑은 거 아니지? 카디도 이상형 월드컵 해주세요. 아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그거 하는 방법 있어? 그거 그 링크 있는데 링크. 카디 이상형 월드컵? 아니야 아, 그, 그 아 근데 그 우리는 그거 슈퍼밴드 이상형 월드컵이 있어. 근데 그거는 오. 우리도 막 어디 창에 막 그 맞아 실시간으로 띄워서 세미처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어 근데 그거 하면 진짜 재밌긴 하겠다. 한 그러니까. 명씩 다. 그냥 우리가 말로 하면 안 돼? 에피소드 하면서 이거 뭐라 치면 나와? 슈퍼밴드? 다우리 형은 일이 있으셔가지고 돈 벌러 가셨습니다. 하은님 최애는 린님이래요. 팬입니다. 너무 기타도 잘 치시고 목소리도 사기지만 말로 해도 된다고 하시네. 있어? 뭐야 이게? 아 여기도 있구나. 한 명씩 그럼 얘기한 다음에 누구 약간 이렇게 하자. 이거 월드컵 시작해가지고 요거 하면은 이제 우리 출연자 심사위원까지 한 60명인가? 그 중에서 32명을 추려서 32강부터 가는 거야. 아 누가 할래? 누가 할래? 가위바위보에서 진사?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오 가위바위보 오 성배 성배 가자 월드컵 시작. 자 32강 너무 재밌겠는데? 59명의 후보 중 무작위 32명이 대결합니다.
자, 시작하기. 읽으면서 해야 된다. 정나영 vs 전현무. 나영이랑 현무님. 전 나영이 할게요. 이유죠? 이유는 수염이 너무 많아요. 전현무. 싫어서 수염이 많아. 질레트 광고 뺏길까? 양서진 vs 조혁진. 양서진, 조혁진. 저는 양서진님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이유 없잖아요. 아니 이유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남잔데 당연히. 남자를 주목하진 않아. 이상형 월드컵이 아니야. 일단 아, 오케이. 유빈, 데니리. 유빈, 네. 데니리. 전 유빈 누나. 아, 유빈 누나. 근데 사진이. 사진이 좀. 아, 사진 그러게. 장하은, 윤상. 아, 저는 윤상입니다. 아니. 야, 하은이 32강에서 광탈한 거야? 야, 너 이상형이라 그랬는데? 하은이 나 자꾸 너무 튕겨가지고 안 되겠어. 오마이갓. 윤상한테 밀쳤어. 프라카야, 정민혁. 아,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제 원픽이 정민혁이었거든요. 항상 오케이, 방송에서. 아, 네. 민혁이. 다음, 김예지, 윤종신. 네, 저는 고민한다. 왜 고민해? 고민한다. 네, 일단 김예지. 일단 32강. 그 다음에 스롱이 형이랑 한겸이. 그래도 조금 머리가 더 기니까 한겸이로 갈게요. 조금 더 짧아서 길었. 조금 더 어리고 이게 다가 더 길었는데. 다온이랑 루디 형. 다온이가 귀여우니까. 다온이. 아, 양장선이 나와라 제발. 문수진, 이민성. 아, 난 우리 수지 누나. 이건 킹정이다. 어쩔 수 없다. 황인규, 손진우. 제가 당연히 인규 형이랑 제가 세운 세월이 있기 때문에. 세월이 얼마입니까? 황린, 송두영. 아, 이 동아의 싸움인데 두영이 형도 그 한다두의 드럼 뭐 맞아, 두영이 형이신데. 그죠. 그래도 당연히 황린이죠. 그죠. 네. 근데 사진이 킹 받네요. 데미안, 이동원. 당연히 데미안이죠. 아. 누가 봐도 데미안이 훨씬 잘생겼어. 박다울, 장원영. 어렵다. 어렵대. 아, 왜냐면 또 장원이, 원영이 형은 이제 성배가 너무 좋아하는. 맞지. 팬이어서. 다우리 형, 원영이 형. 그래도 일단 우리 팀은 32강은 더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다우리 형. 그다음에 김다함님이랑 다비 형. 저는 당연히 다비 형. 진산이랑 윌리 케이. 아, 저는 그래도 저를 굉장히 끔찍하게 좋아해줬던 진산이. 아, 끔찍하게. 지금 댓글에 다 당연한데 왜 예지만 고민했을까? 기탁, 윤현상 형님. 저는 기탁. 잘생겼으니까. 자. 16강. 양장섬이 안 나왔어. 양장섬이. 아, 양장 안 나왔네. 양장섬이 나 그 16강에 떨어뜨렸거든. 아, 진짜. 그거 복수하려고 그랬는데. 기탁, 양서진. 저는 고민. 왜 기탁, 기탁으로 손이 가다 마냐 왜? 자기가 그렇게 예뻐? 자기 예쁘긴 하지. 기타! 오케이. 수진이 누나랑. 와, 이거 어렵다. 야, 이거 어렵네. 저는 문수진 갈게요. 오. 변정원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오, 정우 좋나. 다온이랑. 다온이랑 데미안. 다온 어렵다. 다온, 데미안. 전 데미안. 오. 오케이. 데미안. 자,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빨리 할게요. 한겸이, 황인규. 황인규. 오케이. 정나영, 황님. 정나영. 깔끔하게. 야, 개가. 다비. 너무 깔끔한데. 진산. 오, 어렵다. 그래도 저랑 한 번이라도 같이 팀한 당연히. 다비 형을 택하는 게. 오케이. 오케이. 황님보다 다비였다. 유빈, 박다울. 유빈. 아, 가짜 없는 거 마음에 안 드네요. 자, 김예지, 윤성. 이거 아까도 김예지, 윤성 아니었나? 아니었어. 아니야. 맞았던 거. 아, 윤종신이었나? 윤종신이었어. 윤종신이었어. 김예지, 윤상. 김예지. 오케이. 대진웅이 좋네요. 아니 사진이 좀 마음에 들어요. 아, 사진이 마음에 드니까. 네. 스퀘어드. 유빈, 데미안. 난 데미안. 너무 잘생겼어, 진짜. 그건 맞아. 기탁, 김예지.
고민했어. 저 김예지. 황인규 무슨 아세다. 아, 으르렁 있어야 와. 아, 좀 힘드네요, 이분. 황인규 문수진. 오 마이 갓. 저는 황인규 들어가서. 예. 다비 정나영. 저는 다비요. 오케이. 네. 그리고 김예지 황인규. 저는 예지. 오! 데미안 다비. 잘생긴 두 명이네. 다비. 오케이. 그래도 같이 우리 다비 형. 아 이렇게야? 결승전이구나. 다비 김예지. 두 분 다 제 형님이 아니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저는 김예지. 보여줘 한번. 김예지. 아 잠깐 이거 진짜 지금 버튼 눌렀다. 꺼졌다. 25010. 야 그거 말해도 되는 거야? 괜찮아. 방송 중인데? 그런데. 김예지 우승. 예. 예. 훈훈한 마무리 아닙니까? 아 너무 아, 훈훈하네. 와 설계를 여기까지 훈훈했다. 야. 이거를 한 명씩 다 하나요? 한 명씩 다요? 재미는 있던데. 그니까. 어차피 상영은 김예지. 어이김. 어이김. 어이없는 김예지. 고민 끝에 김예지 우승. 해피엔딩. 한겸이 왔다. 아, 한겸이다. 한겸아. 한겸이 아까 몇 강에서 떨어졌지? 16강이었나? 아 근데 너무 안 나온 사람들 너무 아 세민이 그러니까. 뭐 기훈이 형, 석훈이, 종호 형, 발로 형 뭐 맞아. 안 나와. 한 명씩 지금. 16강으로라도 해 볼까? 그래. 16명씩이라도. 그래. 16강씩 해 봐. 16강씩? 예지. 나부터? 가 보자. 다시 하기 있을 거야, 내일은. 다시 시작. 예. 호 에브리바디. 아직. 16강. 16강. 자 16강부터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오오오 대니까네 전 정배 정배자 예스. 오와 일단 니구 형 이겼으면 끝난 거야. 준서 김준서 대 전영우. 준서가 더 귀여워. 아 준서 너무 귀엽죠. 뭐야 왜 이렇게 사진 귀여운데.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야. CLVS 문수진. 오 어렵다. 빡센데.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CLG가 그러니까. 귀여운 수진이 언니. 수진이 언니가? 오케이. 우와. 언니 진짜? 맞아. 발로 vs 윌리 케인. 와 어렵다. 윌리 케인님 사진이 무슨 자다 오셨는데? 나는 동갑인 발로. 발로. 우리 발로. 됐어. 잘생겼어! 진산이 대 송도영님. 진산이 팀을 했으니까. 그리고 한겸이 대 다비님. 한겸이. 민지님 대 장하은. 오 세다. 린지하은? 린지하은. 오 마이 갓. 됐어. 걸어보. 나는 유무걸 쳐줘. 유고걸? 유고걸 그거 어릴 때 어떻게 쳤었더라? 저는 키 큰 사람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민지 언니. 아 맞다! 아니 그거 말고 돈독백을 해야지. 민혁이 대 유희열. 민혁이 대 민혁이. 민혁이 귀여우니까 착하고. 발로 대 정민혁. 발로! 고민도 안 했어. 고민도 안 했어. 전성배 문수진. 으르렁. 아 우리 선배다. 한겸이 대 준서. 준서가 저는 너무 감자같이 생겨서 귀여워요. 감자같이 생겼어요? 응, 사람이? 감자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진상이 대 문진. 우리 진상이
아니 전 키 큰 린진이에요. 우리 진산이까지 했는데 이게 누가 누가 발로 대 준서 발로 대 준서 잘생긴 발로 예? 이거 미래가 보이는데 어? 린진의 전성배 어? 린진의 전성배? 그냥 성배 예스! 그냥 성배? 어? 아직 안 눌렀어 아직 안 눌렀어 아 뭐야 한 거 아니야? 그냥 성배야? 성배는? 키 큰 린진이랑 그냥 성배 예지가 두 음이 나와요. 그니까 그거 진짜 신기해. 몰라. 오케이 결승전이거든. 아까 결승전이었지. 결승전인데 너가 없어. 린지 대 발로. 린지 대 발로 대 발로 대 린지. 린지 대 발로 발로 대 린지. 린지 let's go. This is my favorite. She is my lover. 그럼 누가 우승? 우승이 누구야 그러면? 린지. 린지 우승? 야. 린지한테. 내가 제가 왜 김예지 뽑아? 많고 많은 사람이 다. 야, 너도 해봐. 나도 가볼까?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오케이, 16강. 변정우 1등 예상한다. 시작하기 오빠 나오면 김솔다니엘 vs 윌리케 아 우리 아. 윌리형 윌리형 정이 있어 김진산 vs 윤현상 아 진산이 귀여워요 아 진산이 입술 귀여워 그러니까 나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루디 vs 황린 루디 아무래도 본인 고르긴 좀 조기은 vs 녹두 오 어 이거 빡센데 독도 형 미안해요. 데니리 vs 양장세민. 오. 양장세민 여기 나왔네. 양장세민이 여기 나왔네. 데니 형 미안해요. 세민이의 그 유튜버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 박다우 vs 기타. 오. 야 아까도 야 아까도 그거 아니었어? 야 아까도 이거 아니었어? 아니었나? 박다울 가겠습니다. 오. 고 일단 고민했다는 자. 거에서 형 진 거야. 미안해요. 선재 vs 은하경. 일단 제 원픽이었던 선재를 고르겠습니다. 다비 vs 정석훈. 오. 다비 형 미안해요. 와. 다비 형을 이렇게 빨리 떨어뜨린다고? 아니 근데 상대가 석훈이었어. 박다울 vs 조기훈 8강 다울이 형 미안해요 아 이렇게 되네 이게 이렇게 이게 사람이 간신배를 만드는 이거네 이게 아니, 근데, 사람을 되게, 간신배를 만드네 아니 근데 미안한 게 아니야 배처가 너무 웃기다 그냥 한 번 할까? 아니야 8강 나오자마자 그냥 형 미안해요 선재 vs 김진산 선재야 미안하다 윌리 케이 vs 루디. 아 아무래도 윌리 케이 형. 아무래도 윌리 형. 아무래도 윌리 형. 윌리 케이 형이. 황민 이상형 남탕이래. 그러네. 아 그러니까 나 왜 한 번도 안 나와. 신기하네. 오케이. 양장세민 정석훈 왜 이렇게 빡세게 붙어. 왜 아, 정말. 왜 이렇게 빡세게 붙는 거야. 양장. 와. 정석훈이지. 아, 네 이상형이고 그건. 윌리 vs 김진산 윌리형. 아 이거 끝이 보이는데. 아 씨. 양장 vs 조기훈. 웨이즈드 웨이즈드. 그러니까. 이건 조금 기운이. 기운아 미안하다. 오. 오 양장. 와. 양장 vs 윌리 K. 양장 그럼. 엄청 좋아하네. 어 이게 결승이지. 제이키는 통하는 게 있는 건가? 양장 대 윌리 결승. 윌리 대 양장 남탕 황민의 아, 이상형은 알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진짜 뭐 이렇게 나오냐 16명이 양장 와 양장 오 양장 역시 이상형으로는 요리 잘하는 사람이 최고야 아 그게 기준이었나요 요리 잘하는 사람 어, 윌리키 형도 아 아니구나 센트 형이 얘기하는 거구나 마지막 오케이. 라스트 인규 형
정나영 vs 성배. 바로 성배죠. 오. 오케이. 나영이도 너무 좋아하지만 진욱 대 한서. 진욱이는 좀 그래도 오래 알았어요. 당기시요? 저는 까야 대 사이언. 와 너무 어렵다. 까야 대 사이언. 와 세다 세다 세다. 까야는 그냥 오! 일단 푸듀 때 첫인상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스타성이 너무 그 잠재력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이현이는 뭐 이렇게 잘생긴지 몰랐어. 본인이 외모를 숨기고 다녔어. 그건 맞지. 일부러 막 숨기고 다녔는데 결국에 저는 이현이가 더 지금은 좋기 때문에 싸이어 전현무 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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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일말 고민도. 유희열 대 정민혁. 정민혁. 어 빨아서 와 빨아서 와. 장하은 대 CL. CL. 야, 야 하은이 왜 이렇게 찬답이야? 김민수 대 황인규. 황인규. 아니 내가 나보다 예술을 더 좋아할 순 없어. 나보다 예술을 더 좋아할 수 없대. 아니야? 그럼 자유 있을지. 발로 대 문수진. 발로가 조금 더 가까이 살아요. 발로. 사는 동네가. 전성배 대 CL. 아. 아? 아? 전성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발로 대 황인규. 황인규야잖아. 발로. 황인규야잖아. 발로가 가까이 살지만 나는 나랑 더 가까워. 어, 뭐야? 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동원 대 정민혁. 민혁 동원이랑은 사실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보지 못했어요. 민혁이. 사이언 대 손진욱. 진욱이는 저 오래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한 사이언. 어. 반전이 논리적이다. 반전이야. 사이언 대 황인규. 나저 마지막 아니야? 빅매치인데요. 빅매치인데. 사이언데 나 자신. 아 보통 본인은 짤하지 않아? 오인규. 아 결국 자기 좋아하는 거잖아. 전성배 대 정민혁. 전성배. 오 오케이. 성배. 성배야 너 결승에 지게 돼 있어. 아니 나는 결승에 지게 돼 있어. 아 어차피 형인 규라서. 어. 아, 그래도 오, 결승에서 고민해. 그래도 결승에 붙고 싶다.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이제 결승이에요. 황인규 대 전성문제. 아니 이거 화면 개 예술이야. 화면 한번 보여드려. 이런 상태입니다. 황인규 대 전성문. 근데 이거 성배의 이걸로 약간 됐어. 힙합 드럼이 탐나요. 그런데 네, 그래서 성배. 오! 오! 뭐야? 자기 나고 뭐야? 난 그렇게 쉽게 역시 우리의 브로맨스는 역시 영원하다니까. 아, 그러니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Why don't you adore me? Why don't you adore me? 너 집에 가. What do? 너 집에 가. 야, 너 4번까지 올라갔었나? 자 모든 게 마무리 됐습니다. 아, 슬슬 마무리를 하죠 이제. 네. 마무리를 합시다. 지금 해요. 얼마나 했어? 48분. 어우 2시간 다 돼가네. 저희 사실 되게 거창하게 하고 싶었는데 막상 너무 바빠가지고 거창하게 못했어요. 좀 아쉽기도 한데 컨텐츠를 못 짰죠. 근데 그냥 질문들만 답해도 시간이 후쭉 간다. 맞아. 저 신기.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질문들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사랑해요. 저희 또 좋은 소식 있으면은 들고 오겠습니다. 잠깐이라도 라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게시글을 올리든지 해서 나도 알려드릴 테니까 소식 보고 찾아주세요. 랜드카디 페이지 발로. 다음에는 다오리 형이랑 같이 해요. 꼭 아마지. 마지막 엔딩 곡 하면서 끝낼게요. 엔딩 곡? 네 엔딩 곡. 엔딩 곡 뭐 할까? 저희 노래 해줘요. 어? 우리 노래? 우리 노래 뭐 하지? 레디 투. 아 나 레네다 리얼로 좀 들어보고 싶어. 레네다? 오. 나 궁금해. 나 궁금해 레네다. 부가 없어 부? 부가 없어? 이거 쳐 이거. 아니 이거 이렇게 쳐야 돼. 아 그래? 그건 없는데. 없지 말레도 없지 없어. 오 해줘 아 가사 까먹었어.
키가 이거였나? 이거였나? 형 가로로 찍으면 이거 가로 나갈걸? 아 그래? 어. 가로로만 나가. 어 근데 왜 이렇게 나와? 아, 이게 맞구나. 이거로 가야겠다. They never lose hope when everything's cold and the fire is near. It's deep in their bones, they run into small when the fire's fierce. Oh, pick yourself up, cause legends never die. When the world's calling you, can you heal this cruel man? Legends never die. They'll become a part of you. Every time you pray, you'll find a change. Legends never die. 까지. 안녕 진짜 끝. 이제 끝.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